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학생의 꿈과 노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트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수능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제 정말 4년 동안 출강했던 대전의 위너스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남 원장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4년 동안 저를 만났던 곳인데 이제 그 학원과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쳤고요. 또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수학학원에서도 어제까지 이제 고3 수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냈냐면은 똑같았어요. 저번 주 월요일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으로 지금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게임을 공개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건 1인용 게임입니다. 1인용.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 1인용 게임인데, 이 게임은 뭐냐면, 먼저 이분을 보셔야 돼요. 이분.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을 아신다면 여러분께, 좀 스마트한 지식인인데, 스위스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드립을 쳤어요. 아이 추워. 오늘 좀 춥죠? 아이 추워.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네.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입니다. 오일러. 오일러. 근성의 수학자 오일러. 이분은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게임의 최고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니까 이제 눈이 이제 조명도 있고 그러니까 눈이 한쪽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데 우리 보세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급 좌절 모드였단 말이야. 그 좌절 모드였는데 이분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제 한쪽 눈으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야 그렇겠죠. 근데 이분은 진심으로 그걸 믿으신 거야. 한쪽 눈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됐대.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나머지 한쪽 눈도 안 보이게 돼요. 수학자, 공부하는 학자가 장님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이분이 하신 말이 죽여줍니다. 뭐냐면 비로소 공평하게 되었다. 야, 난 끝이야가 아니라 비로소 공평하게 되었대. 와우. 정말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죠. 전 근데 여기서 전율을 느낍니다. 여기는 한 장면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피스란 만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전율을 느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뭐 일본 애니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내용만 말할게요. 그냥 내용만 보세요. 내용만 보시면 이 닥터 히루루크라는 어쩌면 돌팔이 의사입니다. 돌팔이 의사인데 이 나라는 국왕이 의술을 가지고 국민을 지배합니다. 폭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 히루루크라는 의사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의사들이 다 없어졌고 다 잡혀있고 아픈 사람이 생겼다는 거야.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없다라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누가 봐도 거짓 소문이에요. 근데 이 히루루크가 환자가 있다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줄거리를 걷어낼게요. 거기로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와프루라는 그 나쁜 국왕이 하하하하 넌 속았다 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속았을 때 인간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화가 났을 텐데 그때 히루루크가 반전을 시킵니다. 자기가 속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해요. 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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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속은 건 괜찮아. 그런데 환자가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말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더 큰 걸 보는 거죠. 다행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끝이 있죠. 죽음이란 끝이 있는데 나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걸 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 게임의 이름이 다행이다예요. 게임의 이름이 다행이다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시청하게 됩니다. 예전에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에 김종진이란 분과 이순신이란 부부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전율을 느꼈어요. 그 김종진이라는 가수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가수분이십니다. 뭐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마이 인생아 그 노래를 불러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장모님 댁에서 밥을 먹는데 막 그런 거야. 밥이 우리 장모님 음식 솜씨 최고라 이거야. 장모님이 장모님이 해주신 김치를 먹는데 우리 장모님이 최고라는 거야 음식이.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장모님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김치는 내가 담은 게 아니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김종진 씨에게 알려드린 거야. 사실 그 김치 장모님이 담으신 게 아니라 사온 거래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 뭐야 나 속았어 나 속은 거야 하면서 속았다고 그럴 상황에서 김종진 씨가 갑자기 안경을 벗고 눈물을 글썽해요. 자기가 장모님을 속인 게 그게 김치를 사온 거라는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12년 동안 김치를 사오셨다는 것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하는 겁니다. 습관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습관은 처음에 얇은 실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 실이 굵어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